와요, 바람이 불더니. 저는 지금 구롱포로 가고 있어요. 태풍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. 길이 없어졌어요. 이건 난감한 경험입니다. 그래서 다른 장소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저수지를 두 곳을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상황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. 지난 태풍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고요. 다리도 없어지고 물도 흙탕물이고.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 근처로 다시 왔어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. 지금 제 표정이 느껴지시나요? 차가운 바람이 머금머금 내 뺨을 때리고 있어요. 또 이 묘미 아니겠습니까? 추운 날씨에 시원함이.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착 보이는 내 종량제가 저기 날아갔어. 어떡해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차 안에서 쉴 예정이에요. 차 안에서 만들어 먹고 점심도 차 안에서 모든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험난하구나 밤이야 오늘. 네가 이러면 요리를 할 수가 없어. 어? 아. 다시다의 맛이에요. 다시다 맛. 감자 수제비입니다. 감자 수제비. 감자 수제비. 짠. 감자 수제비. 그 바미를 데리러 가면서 저희 엄마께서 수제비나 칼국수 먹을 거라니까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주셨어요. 색깔 좋지요? 한번 먹어봤어요. 이제 수제비를.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? 너무 뜨거워. 감자 잘 익었는지 먹어봐야겠어요. 바다 보면서 먹는 수제비는 진짜 꿀맛이에요. 제가 원래 칼국수 수제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왜 사람들이 칼국수 수제비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추운 날씨에. 이 감자 수제비가 퍼진 느낌이 아니고 쫀득쫀득해요. 완전히 찰져 찰져. 감자 수제비 맛있네요. 차박할 장소를 빨리 찾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운전해가지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. 그게 더 꿀맛인 것 같아요.
이 식당에서 집에서 먹거나 식당에서 항상 저희가 음식을 먹잖아요. 근데 이 참 자연과 함께 하면서 먹는 음식은 아, 또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먹어본 사람만이 알겠죠. 파도 소리 들리세요? 이 뭔가 주위가 고요하면서 이 파도 소리가 제 심장을 찰싹찰싹 때리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집에서 뛰쳐나오세요. 밤이 유산균. 밥 먹고 물 먹고 있나? 밤이야. 산책 가야 되는데 밖에 바람이 너무 불고 춥다. 뭐해? 아, 완전 꿀잠 잤어. 아, 푹 잠들었어. 다음에 산책 가볼까? 나가볼까? 밤이야. 저녁은 부대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요. 자, 재료를 아담하게 준비를 했어요. 자. 왜 이렇게 귀엽죠? 아, 귀여워. 스팸. 부대찌개에는 스팸이 빠질 수 없지요. 하나, 둘, 봐요. 야자. 하나, 둘, 셋. 나 힘센 여자야. 아. 오. 낮에 먹었던 김치 여기 부대찌개에 넣고 스팸은 스팸이랑 또 다른 향이 나요. 짧고. 이제 끓이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이 아늑하고 되게 뭔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? 이런 자체가. 근데 이런 반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도 머리 죽으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발로 되게 긴 제 다리로 물병을 발로 차서 물을 좀 쏟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지금도 이 잘못하다가 이걸 엎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네요. 완전히 조마조마해. 쫄려 쫄려. 고마워.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아. 비주얼 완전 완벽한데요? 안 되겠다. 마법의 스프를 좀 넣어야겠어요. 한 반 스푼? 더 풍미가 나겠죠?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.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요. 부대찌개.
아까 큼직하게 쓴 햄이랑 면을 더 건져야 될 것 같아. 국물이 계속 빨아먹고 있는 기분. 만두. 수제비 때 약간 빨리 먹어가 급하게 먹어가지고 안에 같이 살짝 헐었는데 좀 기다려야겠어요. 이제 먹어보려고요. 기대됩니다. 역시 라면은 어디에 어울리죠? 만두는 깨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. 오, 탄산! 베비청아! 예수! 아, 완전 맛있어. 이 햄의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입안에 가득. 아, 부대찌개 있고 이 별빛청아도 있고. 잘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 들리시죠? 아, 이 청량한 바닷소리와 함께 정말 다 갇혔어요. 다 갇힌 여자 금요일 밤. 이러다 훅 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훅청아, 훅청아.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라면이랑 햄이랑 젓가락 두 개 챙겨서 그냥 당장 나오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아,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수제비도 먹고요. 아, 부대찌개도 수제비보다는 수제비가 더 맛있었어요. 부대찌개도 진짜 맛있긴 한데 저는 오늘 수제비의 신세계를 봤달까? 비록 다시마의 효과였지만 부대찌개도 아 진짜 맛있고 아이 청아에 또 살짝 눈이 풀리려고요. 오늘 아기자기하게 잘 쉰 것 같아요. 잠도 완전 눕자마자 바로 3, 2, 1 땡 이러고 기절하고 뭐 날씨가 뭐 산책하기에는 좀 그랬지만은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찬바람으로 정신을 맑게 힐링을 하고 오늘 또 푹 쉬다가 가는 것 같아요. 밤이야 인사하자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